반갑습니다. 로우장TV의 로우장입니다. 영상 2부입니다. 2부. 아까 1부에서는 오삼불고기 너무 맛있었는데 약간 모질한 듯해서 지금은 우리 부산식으로 표현하면은 찌짐이라 그러죠. 전을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부추, 부산 사투리로 하면은 전구지라 그러거든요. 전구지 찌짐을 하나 할 거고, 두 번째는 쪽파를 이용해서, 파는 지금 전라도 파를 이용했어요. 전라도에서 나는 파를 이용해서 동네 파전과 전구지 찌짐,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으니까 한번 영상 재밌게 보시고, 저희는 배가 아직 덜 찼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맞죠? 배고파! 네, 빨리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할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츠기릿! 전구지 찌짐에 들어가는, 부추 찌짐에 들어가는 재료는 전구지, 그리고 다진 홍합살이 들어가고요. 부산에서는 담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땡초, 홍땡초. 전구지 찌짐은 약간 매운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이게 방아잎인데, 방아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방아도 노지께 있고 하우스께 있고, 요거는 노지에서 나는 이렇게 잔잔한 방아인데 향 한번 맡아보세요. 이게 한국의 허브인데 특히 부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허브 중에 하나예요. 보통 이제 뭐 코리앤더라 해서 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 쪽에서 많이들 먹고 있죠. 우리 부산 쪽에서는 이 허브인 방아잎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매운탕에 꼭 들어가야 되고 전구지 찌짐에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저희 루부장TV 애청자분께서 강된장에 방아잎을 꼭 넣어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꼭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부침가루 들어가주면 되고요. 물이 필요합니다. 동네 파전에는 쪽파가 상태가 조금 떴다고 그러죠. 떠서 제가 이제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은 좀 다듬어 놓은 상태고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기장잔파를 갖고 왔는데요. 전라도 파와 비교했을 때 되게 가늘고 짧으면서, 그리고 이제 머리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기장에서 나는 잔파가 특히나 맛있는 이유가 뭐냐면 해풍을 맞고 이렇게 자라난 파예요. 그래서 되게 고급파로 속해져 있고요. 이 기장잔파를 이용해서 나중에 파간장 만드는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전라도파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동네파전, 파, 청홍땡초,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달걀이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찌짐에 있어서는 오징어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나중에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새우살, 그 다음에 뭐 조갯살, 뭐 그런 것들보다는 오징어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징어를 껍질채, 손질할 때 껍질채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요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츠기릿! 팬을 가열해 주시고요. 지금 반죽 믹스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은 약불로 놓겠습니다. 불은 아주 약하게 놓고 지금 반죽부터 할게요. 자, 우선 전구지 찌짐.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대로 하면 2인분에 뭐 200g의 부침가루와 물 340. 일단 부침가루 대비 물이 140 정도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부침가루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90g 맞추겠습니다. 물은 홍합살에도 이제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90을 먼저 맞춰보시고, 자, 반죽을 뒤적뒤적 해주면 수분이 나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은 반죽량이 조금 작아 보일 듯 하네요. 반죽 70g 더 넣었고요. 아이고, 물은 80g 넣었네. 네. 물은 80g 더 넣었습니다. 찌짐 반죽할 때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반죽이 너무 뻑뻑해서 물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봐가면서 넣어야 돼요. 절대 많이 넣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물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물은 한 30g 정도 더 넣었어요.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부침가루에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간을 하지 않고 나중에 간장을, 초간장을 만들어서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은 다 됐고, 오일은 넉넉하게 둘러주세요. 찌짐이기 때문에 오일을 넉넉하게 둘러주시고, 항상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너무 많이 붓지 마시고요. 최대한 얇게 펴주세요. 넣은 상태에서 최대한 얇게 붙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옆에 팬은 달궈졌기 때문에 불을 끈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얇게 톡톡톡톡 치면서 맛있겠다. 조각밥 먹는데 맞지? 좀 아닌가? 바삭하게. 아, 바삭하게. 아, 아주 좀 바삭하게 좋아해. 오케이. 자, 전구치 찌짐을 이 상태에서 다 핀 상태에서 기름을 한 바퀴 더 둘러줍니다. 살짝만 불 올려주시고요. 살짝만, 아주 살짝만 불 올려주시고 익는 동안 우리는 파전을 또 준비할 거예요. 파전은 따로 반죽을 만들어서 붓는 거지 따로 이렇게 뭐 반죽을 해서 전구지 찌짐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자, 부침가루 50g 넣었습니다. 50g. 자, 물 더 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총 90g 정도 들어갔고요. 전구지 찌짐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살짝 바삭하게 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조금씩 이렇게 보충해 가면서 구워줍니다. 자, 반죽 잘 풀어주셨고요. 다시 팬에 불을 올려주시고, 자, 이때 전구지 찌짐이 뒤집어 달라고 하네요. 여기 윗부분이 좀 말라있죠? 윗부분이 좀 말라있죠? 이때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살짝 보셔도 돼요. 네. 자, 하나, 둘, 셋. 자, 이 색깔이 나와야 됩니다. 약간 갈색빛 도는 찌짐이 우리 부산식으로 얘기하는 전구지 찌짐입니다. 홍고추가 들어가니까 색깔이 좀 나 보이죠? 네. 그 상태에서 기름 한 바퀴만 살짝 둘러주시고, 절대 높은 열로 익히지 않아요. 네, 절대 높은 불로 익히지 말고요. 타니까. 자, 이번에 동네 파전. 마찬가지로 식용유. 저는 카놀라유가 있어서 카놀라유 넉넉하게 둘러주시고요. 아, 풀어놓은 반죽을 팬케이크 굽듯이 살짝 뿌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를 올려주시고요. 뭐, 파 너무 많다. 그래, 내가 한 개 할 게 아니니까. 나중에 굽고. 자, 파를 올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오징어도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반죽을 살짝 이렇게 얹어 주시고요. 제가 불 너무 센가? 조금 낮춰 주시고, 그 다음에 청땡초, 홍땡초 모양 내주시고, 계란 있죠? 계란. 계란을 살짝만 풀어서 올려줍니다. 자, 동네 파전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전구지 찌짐이 다 됐고요. 최대한 바삭하게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자, 동네파전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동네파전은 맛있을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살짝,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파에 숨을 죽이기 위해서 꾹꾹 눌러줍니다. 찌짐은 꾹꾹 눌러셔야 돼요. 자, 기름 한 바퀴 둘러주시고, 기름이 부족하면 찌짐이 제대로 안 됩니다. 찌짐이라는 게 식으면 조금 더 바삭해지니까, 기름 조금 더 빠지면 바삭해지니까. 자, 접시에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전구지 찌짐은 완성이 됐고요. 자, 요 사이에 우리는 초간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진간장 하나, 둘, 세 개, 식초 하나, 설탕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약간 설탕 약간 잘 저어줍니다. 아이고, 뒤집어 달라고 지금 소리를 내고 있죠. 자, 어떻습니까? 아, 튀기죠. 개나리 같은 거 같습니다. 맞죠? 좋았어. 자,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시고요. 고춧가루 반 테이블스푼 들어갔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초간장이 간단하게 만들어졌고요. 자, 동네파전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완성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음식은 두 가지 모두 완성을 했고요.
이게 부산 스타일의 전부지 찌진 동네 파자 루부장식 초간장. 네,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고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지 가래. Gracias. 전부지 찌진부터 안 먹어봐. 남포동에 이제 그 우리 먹자고 거기 이제 아줌마들 그냥 구워주는 그런 옛 향수가 나네요. 네. 초간장 찍어서. 아 예. 아 맛있어요. 원래는 이 파전 같은 경우에는 커팅을 해주거든. 커팅을 해주는데 오늘은 뭐 일단 이해를 해주길 바래. 말로만 듣던 이게 동네 파전. 간장도 맛 괜찮죠? 아 예. 아주 예 시큼하지도 않고 아주 맛있어요. 와 뜨거워서 입에 다 넣을라. 원래 맛있어. 맛있지? 응 맛있어. 맛있어.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